안녕하세요, 엘리엇입니다. 오늘 아이스크림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빙글의 캔디바입니다. 빙글의 캔디바. 제가 너무나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좀 빨리 뜯어버렸지만 처음 봤습니다. 캔디바가 레몬 콜라 맛으로 나온 게. 그래서 우선 레몬 농축액이 0.8%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레몬 콜라 농축액이 0.1%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항상 2%만 보면 너무 적어요, 퍼센트가. 근데 항상 맛은 그 맛이 나더라고요. 우선 이게 75ml에 70칼로리입니다. 그렇게 네, 많은 칼로리는 아니에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설탕을 봐야죠, 설탕. 당류를 봐야 됩니다. 당류 14g. 네, 당류 14g이면 캔디 한 10개 정도는 먹어야 될 거예요. 당류가 14g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뜯어놓은 이 캔디바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레몬 콜라 지금 돼 있어요. 여기 당연히 만들어진 곳은 충남입니다. 충남 논산시. 아우, 논산 듣기만 해도 끔찍해요. 아시죠? 왜 논산이 그런지. 우선 네, 먹어보겠습니다. 와,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자, 비주얼 보세요. 레몬 콜라 위가 콜라고 여기 밑에 레몬이 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콜라 맛이 납니다. 콜라 맛. 그러면서 약간 그 레몬 맛, 약간 레몬 맛도 나는. 네. 정말 이거는 캔디바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이제 다른 종류의, 다른 맛의 캔디바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깨물어 먹지 않습니다. 최대한 아이스크림을 즐기기 위해서, 네, 핥아 먹을 겁니다. 더러워도. 아, 콜라 맛이,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레몬 맛도, 네, 나고요. 자, 근데 점점 먹을수록 이렇게 하얀, 안에 하얀 그 속살이 보여. 약간 진짜 그 원래 캔디바처럼 바깥에는 파란색이잖아요. 그 약간 소다 맛 같은 그 파란색. 그게 지금 콜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콜라가 희소성이에요, 지금. 콜라를 빨리 먹으면 좀 안타까울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콜라를 먼저 다 먹어보고 좀 비주얼이 어떨지 보겠습니다. 은근히 잘 안 녹아요, 지금 이게 봤을 때. 뭐 제가 지금 집안이 지금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놔서 한 28, 27도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잘 녹진 않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캔디바가 좀 잘 녹는 편이었거든요. 그 밑에 우유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네. 근데 이거는 딱히 그러지 않아요. 자, 콜라를 다 먹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비주얼이 완전 노래요. 이게 레몬 맛입니다. 전체가. 레몬. 근데 뭔가 밑에 부분, 여기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신 것 같아요. 레몬 맛이 더 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맛은 뭔가 밥을 먹고 나서 그 약간 뭔가 마시고 싶거나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그 뭔가 그 입 안에 있는 어떤 음식물 찌꺼기의 그 텁텁함, 어떤 그런 그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싶을 때 저희가 그래서 막 커피를 찾거나 뭐 아이스크림 찾는 건데, 이 아이스크림 네, 괜찮습니다. 뭔가 청량함이, 레몬의 청량함과 콜라의 그 청량함이 좀 네, 먹을만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점이, 지금 계속 보면서 느낀 건 이게
아이스크림이 약간 샤베트, 그러니까 슬러시를 얼려놓은 형태 같아요. 약간 이게 지금 물이 안 떨어져요. 분명히 지금 그렇게 방안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은데 물이 뭐 떨어지지 않고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보시면 이걸 입에 대지 않으면 이게 그냥 고체가 딱 돼버려요. 뭔가 되게 특이해요 이 아이스크림이. 그래서 잘 녹지도 않지만 먹을 때만큼은 그래도 또 청량감까지 주는 캔디바 레몬맛 한 B 플러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B 플러스 A 마이너스 사이. 괜찮아요. 400원인데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캔디바 레몬콜라 리뷰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걸로, 특이한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Peace out!